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만촌동에 신축 건물이고요. 수익률 아주 좋고요. 저가 인수 가능한 건물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만촌동 이마트 뒤편 동구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반경 1.5km 이내에 엄청난 사무실과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임대 수요는 동대구역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역 인근의 직장인 수요와 동대구로의 각종 사무실, 뭐 증권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사무실 등등 그런 직장인 수요를 받고 있는 위치이고요.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익형 건물이 굉장히 많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수익률 높은 건물이 있어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딱 보는 것처럼 신축 건물이죠. 오늘 건물은 지은 지 한 이제 2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가구, 투룸 4가구, 포룸 하나, 주인 세대 구조로 된 게 두 가구 있습니다. 가구 수는 총 13가구에 대지 301제곱미터, 건물 635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91.2평이고요. 건물은 192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20년 9월 29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 6대 가능합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5천에 대출 7억, 임대 보증금은 8억 2천, 현재 인수가 1억 3천입니다. 1억 3천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 월세가 169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인수가 1억 3천, 대지 97평입니다. 요즘 수성구 이런 신축 건물 대지가 거의 한 60평대 크면 70평 나오는 매매가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건물 대지 97평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싼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싼 이유는 아무래도 비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가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서 내용 보고 제가 건물 앞쪽 진입도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이쪽으로 2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4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가 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뒤쪽은 건물 지대가 높고 앞쪽은 건물 지대가 낮아서 이쪽 지역을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에는 복층 구조로 된 방이 3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는 임대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원룸이 하나 비어 있는데 원룸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건물 전체적인 내부 구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는 보시면 13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크게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휠체어 같은 것도 편하게 타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구는 2층에 여기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원룸 현재 공실인데 딱 들어서시면 주방 분리형 구조입니다. 방과 주방이 이렇게 분리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좌측에는 원룸치고 신발창이 엄청 큰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원룸 사시는 분들도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정면에 바로 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문짝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욕실, 하나는 여기는 세탁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가 있는 구조이고 빨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붙박이 장도 하나 시공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욕실도 환기창을 하나 시공을 해 두셨고 환풍기도 지금 작동을 잘하고 있네요. 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월세 한 40만원 그렇게 임대를 지금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9천에 지금 전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룸은 월세 한 40만원 그렇게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층은 방이 3칸짜리 복층 구조인데요. 복층 구조에 똑같이 두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내부는 지금 임대가 다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복도 현황을 보면 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주인세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방이 3칸 있고 복층까지 방 4칸인 구조가 이렇게 한 가구, 두 가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2억에 전세가 하나하나씩 나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에 설명드릴 때 인수가격 1억 3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집에 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실 텐데 한 가구가 이제 한 가구당 2억이니까 주인세대 거주하시면 3억 3천에 건물 인수가 가능하시고 거주까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2층 여기는 여기 1호 라인, 1호, 2호 라인 복층 현관문인데요. 이쪽으로도 따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올라가실 수 있으니 세대 분리해서도 사용을 하셔도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은 양쪽으로 두 갈래가 나눠져 있는데요.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현재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건물 앞쪽 여기가 동부중학교입니다. 동부중학교고 풀비치 아파트, 저기가 이제 저층 아파트죠. 저층 아파트고 여기 보성타운이고 건물 뒤쪽 보성타운 앞쪽으로 현재 건물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바로 신세계 백화점,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하면 충분히 신세계 백화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인근으로 동대구로 쪽으로 사무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임대 수요가 이쪽 동네에 많이 찾으신다고 하니 임대 수요는 있는 동네라서 새 놓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려가서 진입도로 한번 현황 설명드리고 건물 내용 영상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제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보시면 진입하는 도로가 4m입니다. 무슨 건물이든 뭐 내 입맛에 딱 떨어지고 100% 만족스러운 건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건물도 뭐 저가 인수에 뭐 수익률 거의 15% 16% 정도 나오는 수익률, 이런 점들은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도로 현황이 건물의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진입하는 도로변이 이런 오르막이라서 요 점이 좀 단점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숨길 이유도 없고 영상을 보시고 그냥 팩트만 보시고 넘어가셨다가 건물 보러 나오셨는데 진입도로가 실망이면 괜히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이 도로 사정이 마음에 안 들면 실망만 안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최대한 모든 걸 저는 남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게 한번 봐주시고요. 건물은 바로 요 20m 도로변 바로 뒤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와서 이쪽으로 딱 올라가면 본 건물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뭐 수성구 중에서도 인수가 낮고요. 인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수익도 엄청 잘 나오고요. 요즘에 뭐 인수가 높고 수익 안 나오는 건물도 많습니다. 오늘 인수 가격이 낮고 수익도 잘 나오는 건물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로케아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